열정으로 불타오르고 있는 인물들만 오늘 모셨습니다. 첫 금배지를 단 만큼 패기 하나는 뒤지지 않는 분들, 이른바 패기의 초선 특집, 국민의힘 김용태 경기 포천 가평 당선인, 더불어민주당 김성회 경기 고양갑 당선인, 개혁신당 천하람 비례대표 당선인까지 모셨습니다. 세 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사실 오늘 여야 구도로 준비를 했다가 이 김재섭 당선인께서 아내의 출산으로 급하게 이렇게 공석이 됐는데, 천하람 당선인이 어디 앉을까가 저희의 좀 관심사였거든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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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진짜 소장님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진짜로 고생 많으셨어요. 아이고, 잘들 계셨습니까?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축하드립니다, 아이고, 진짜로. 감사합니다. 네, 국회 문 닫고 300번째로. 거기 앉으시는 거 맞죠? 예, 저는 여기 앉으려고요. 여기 2027년 대선 같이 치를 사람들은 넘어가서 앉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무슨 말씀을요? 자연스럽게 소장님 옆에 앉으시더라고요. 뭐 일단 선명한 야당이니까요. 어떻게 또 지금 국정을 망치고 있는 세력과 함께 또 자리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야당으로서 또 충분히 우리 또 협력해야 되는 관계니까 자연스럽게 야당 자리에 앉았죠. 그래도 나중에 함께 할 수도 있는데 일로 같이 오셔서 하는 게 낫다. 제 말이 그 말인데 의정생활 시작하시기 전부터 국민들에게 이러시면 안 되고 27년 대선 같이 치를 분들께 같이 앉으세요. 아니 저는 뭐 국회의원 그 배지 달기 전부터 국민들 많이 속였습니다. 그 일이 아니고요. 그 농담이지만은 아까 김용태 우리 당선인께서 저보고 고섭단체도 안 되는 사람이 어디 같은 테이블에 앉으려고 하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체적으로 아니라 국민의 목표되게 되더라도 국단체도 아닌데 가운데 앉으시죠.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무시하는 세력과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방송에서도 지금 MBN에서도 저쪽에 앉는 게 맞다고 판단하고 있었어요. 마이크의 위치를 보세요. 저는 바라보는 왼쪽에 있죠. 그렇네요. 예리가 오른쪽에 있잖아요. 우파들끼리 지금 오른쪽에 가서 앉아야 되는데. 전혀 아닙니다. 제가 그 점을 지적했지만 제작진에서 너는 목소리가 크니 괜찮다. 명확한 답을 주셨습니다. 아니 두 분은 근데 원래 친분이 있으세요? 이렇게요? 네. 제 방송에서 자주 만나서 방송하기 전에 대기 시간에는 어쨌거나 이런저런 얘기들 많이 주고받거든요. 별의별 방송에서 함께했던 전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성회 당선이 또 이제 그 포지션을 굉장히 잘 잡으세요. 민주당 내에서 비주류까지 빠지지는 않지만 주류 안에서도 또 쓴소리도 하시고 또 여당에 있는 여러 인물들과도 잘 지내시고 이런 모양새들이 있었는데 혹시 이제 비주류 느낌이 날까 봐 저와의 친분을 또 극구 부인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굉장히 자주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럼 이거 이렇게까지 나오니까 저도 한마디 안 할 수가 없는데 어쨌거나 굉장히 그 마지막 순간에 표를 셈해서 당선이 들어가셨잖아요. 네네. 제가 축하의 전화를 한번 드렸어요. 안 받으시더라고요. 오늘까지 연락이 없어요. 제 전화는 받았어요. 아 그렇구나. 저희 뭐 일로 오시죠. 안 갑니다. 아니 예. 당선인 신분으로 첫 출연이시니까 자기소개 가보도록 할게요. 뻔한 소개 말고 이 패기의 초선 특집에 걸맞게 얼마나 패기 있게 22대 국회를 이끌어갈 수 있을지 판도라의 금이 환영해주신 김성회 당선인부터 가보죠. 아 저는 그 우리 한동훈 장관님이 그 유명한 운동권 심판론을 들고 선거에 나오셔서 땀을 흘려보지도 않은 자들이 무슨 정치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시대착오적인 운동권 제일주의로 땀 흘려 열심히 일하는 국민들 가르치려 드는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참 안타깝게 생각됩니다. 저야말로 땀을 흘리고 자랐던 정치인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미국에까지 가서 통닭집을 하면서 통닭집 진짜 덥거든요. 거기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일했던 자영업자로서의 경험도 있고 또 제 개인적인 유튜브 채널 운영하면서 24만 명 구독자를 지금 확보하고 있거든요.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정치가 무엇인지를 한번 제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X세대로 세대교체를 외쳤는데 어떻게 보면 X세대 세대교체 하시는 제가 그 서태지 씨랑 동갑이고요. 72년생. 그다음에 여기서 거론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방시혁 아시죠? 하이구의 대표. 예. 시혁이가 저랑 또 고등학교 동창이에요. 원래 친하세요. 예. 시혁이는 저기 도거 문과였고 저는 불어 이과여서 저는 교분은 없었는데 네. 저도 제가 이렇게 부르는 걸 그분은 모르실 거예요. 저도 예전에 두 분 관계 살짝 들었는데
당선되시기 전에는 함부로 그 함자를 입에 못 담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당선되셨으니까 양해해 주시지 않을까, 우리 의장님. 이번에는 집권 여당의 의원이 되신 김용태 당선인의 패기 있는 소개를 좀 들어볼게요. 네, 저는 신당 참여를 거부하고 패기 있게 당에 남았고요. 또 제가 늘 주장했던 상향식 공천이죠. 제가 민주적 절차 경선에 의해서 오자 경선과 결선 경선까지 뚫고 또 우리 포천 시민과 가평 군민의 선택을 받아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경선을 치르려고 할 때 경선을 어떻게 이길 수 있냐 조롱도 하고 비난도 하시고 그랬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묵하게 또 포천 시민과 가평 군민들께 진정성을 보여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천하 용인 중에 유일하게 당에 잔류했다 하셨는데 아, 같이 갈 걸 이런 생각 혹시 안 하셨나요? 그런 생각 내본 적은 없고요. 그래서 해보지 그랬어요. 왜 안 했어? 서운하네. 이번에 그러면 천하람 당선인의 소개 들어볼게요. 우선 이제 패기를 말씀하셨는데 저는 현상 유지나 있던 자리를 지키는 것이 패기라기보다는 새로운 도전을 하는 것이 진정한 패기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고향을 떠나가지고 전남 순천에 도전했던 것이라거나 아니면 또 제가 몸담았던 국민의힘을 떠나서 새로운 정치개혁을 한번 해보겠다, 개혁신당의 길을 가보겠다라고 했던 것이 저는 젊은 정치인으로서 할 수 있는 어떤 정말 의미 있는 도전들 아니었나 생각하고 다행히 국민들께서 그 도전의 불씨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소중히 모아주신 불씨를 저희가 허투루 쓰지 않고 대한민국 정치를 송두리째 바꿔보겠다는 패기로 열심히 뛰겠습니다. 300번째로 국회에 입성을 하셨는데 굳이 그 얘기를 꼭 하셨습니까? 의정활동은 뭐 그 당선순위 아니잖아요. 그럼요, 그럼요, 그럼요. 네. 근데 개표 과정을 지켜보는 그 과정에서 김용태 당선인의 당선 소식을 먼저 들으신 거죠? 그러니까 제가 통화를 했는데 그 당일날 저는 일단 확실히 떴고요. 네. 제가 통화하면서 그때 당시에 이제 아직 확정이 안 났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많은 후보들이 여야를 떠나서 후보자들은 그 간절함이 있고 네. 또 조마조마한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불안해하시더라고요. 혹시 또 뒤집힐 수도 있는 상황들이 있어서 그래서 될 거다. 응원을 좀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굉장히 재수없더라고요. 사실상 거의 놀리려고 전화한 거죠. 남은 막 이렇게 조리고 있는데 형 나는 됐어 뭐 이런 식이니까. 그래서 덕분에 됐으니까 다행이지. 뭐 됐으니까 망정이지. 안 됐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네, 말씀처럼 의정활동의 순위는 들어간 순위랑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어느 분이 패기 있게 의정활동 하실지는 국민들이 지켜보실 거고요. 이 세 분과 함께 패기 있는 신인과 함께 22대 국회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